여태 녹음했니? 내가 무슨 짓 하나? 그냥 습관이야. 원래 음향기사들은 이것저것 다 녹음해. 별뜻 없어. 내가 이사 온 뒤로는 하지 말았어야지. 녹음하고 안 듣고 지워버리는 게 대부분이야. 12시간짜리를 어떻게 다 들어? 너 여기 오고 나서 한 번도 들은 적 없어. 그냥 술 취해서 한 말이야. 나 원래 취하면 아무한테나 막 들이대. 그냥 찔러본 거야. 술 끊어. 아무한테나 들이대지 말고. 나 같은 놈한테도 들이대지 말고. 정신 차리고 좀 일어나. 못난 여자처럼 자학하는 것도 좀 그만하고. 왜 이렇게 펄쩍 뛰고 난리야? 나 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겁먹고 펄쩍 뛸 필요 없어. 사귈 가능성이 있는 놈한테 들이대라고. 어? 내가 변태냐? 이호 형이랑 사귀었다가 저호 형이랑 사귀게? 내가 이름이 달랐으면? 나랑 사귀었나? 내가 이름 바꾸면? 세상 남자들한테 다 물어봐라. 자기랑 결혼할 뻔한 여자랑 더럽게 엮여있는 여자랑 사귈 남자 있나? 서로 얼굴 보면 생각날 거 뻔한데 그거 견뎌가면서 사귈 남자가 있나? 근데 나한테 잘해줬어? 잘해줬잖아! 짠해서 그랬다. 결혼 전날 바보같이 차이고 지가 찬 것처럼 깔깔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그거 보기 싫어서 그래서 좀 챙겨줬다. 그게 죄냐? 됐어, 그거면. 나보고 오해영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니면 됐어. 짠하고 불쌍해서 잘해준 거면 됐어. 그것도 감정 있는 거니까.